자, 오늘 이렇게 폴리백을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봉다리라고 부르죠, 우리. 네, 여기 엑스트라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엑스트라 폴리백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고를 하시다 보면 디오라마 꾸미거나 아니면 뭐 스톱모션 만드시는 분들 소품이 많이 필요하시죠?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면서 많은 소품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다 액세서리, 자전거 액세서리, 식품 액세서리, 신호등 액세서리, 식물 액세서리, 크리스마스 액세서리, 가로등 액세서리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제가 가져왔지만 제가 이거 사놓고 리뷰 안 하는 사이에 몇 개가 더 출시돼서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엑스트라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레고 스토어에 가셔도 이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봉지 하나당 가격은 5,900원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어볼 건 가로등이에요. 요거는 좀 조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요렇게 따셔서 쭉 해주시면, 이 브릭수가 적지 않았죠? 아까 34개 잘라버렸네. 34개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34개면 적지는 않은 브릭이에요. 인스도 있네요.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조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랜턴, 그리고 낮은 가로등, 그리고 높은 가로등 두 개 있고요. 높은 거는 또 여기 뭐 간판 같은 것도 붙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신문 간판대도 있는데 여기 프린팅 브릭으로 더 레고 뉴스라고 써있는 프린팅 브릭이 들어있어요. 요거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체통 하나 있고요. 뭐 의자, 요거 뭐 그냥 브릭 연결한 거니까 별로 없는데, 여기 카메라 있고요. 여기 핸드폰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생각보다는 훨씬 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폴리백입니다. 브릭수는 32개고요. 자, 이제 오픈해 보겠습니다. 짠, 얘도 인스가 있구나. 다 간단해서 인스는 사실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스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브릭들 들어있네요. 이거 조립해 볼게요. 자, 요건 좀 더 구성이 다양하네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장식, 그리고 이렇게 트리가 아니죠. 얘도 뭐지? 눈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무 하나 있고, 여기 눈 장식, 그리고 여기 나무에 이렇게 묻어있는 뭐 얼음이라고 할까요? 얼음 결정 같은 거. 그리고 펜스 있고요. 작은 선물 상자, 큰 선물 상자, 무슨 선물 보따리,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요거 참 잘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스키, 빅풋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 하고, 여기 털모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자, 세 번째는 식물 악세사리예요. 식물 악세사리는 브릭수가 많진 않네요. 24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조립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얼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 까보면 얘는 역시 인스도 없죠? 인스가 없어요. 얘는 너무 간단해서 인스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브릭 몇 개, 이렇게 자잘한 거랑 나무들. 이것도 간단하지만 조립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무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뭐 저는 처음 보는 나무네요. 요거 구두솔 같이 생긴 거. 얘하고 펜스, 그리고 노란색 개구리 두 마리예요. 요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개구리 잘 안 보이네. 네, 여기 포커스가 잘 안 맞네요. 네, 어쨌든 개구리 두 마리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들, 꽃대가 여기 하나 남아요. 하나 남아서 이것도 여분으로 생겨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뜯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 뜯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아까우니까 저는 하나만 뜯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것도 뭐 식물의 잎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게 두 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구성이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유독 브릭수가 많네요. 46개가 들어있고요. 자, 오픈해보면 짠, 얘는 인스 있겠다. 네, 얘 브릭수가 좀 있으니까 인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인스 들어있고요. 네, 이거 조립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신호등 4개가 있고요. 2개는 이렇게 사이드에 옆에서 보는 뭐 버튼인가요? 아니면 옆에서 보는 다른 신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버튼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이게 손수레, 이게 물병, 이게 뭐죠? 바나나, 뼈다귀, 그리고 풀떼기 두 개,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요쪽은 이 신호등 테마랑은 좀 안 어울리죠. 사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거리를 표현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억지로 넣은 느낌이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식품 액세서리입니다. 요거는 브릭수 30개고요. 네, 요거 뭐 이거는 인스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까볼게요. 역시나 인스가 없네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통이 있고, 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일단은 이거는 칠면조인가요? 네, 칠면조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상자 하나 있고, 당근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생선, 그리고 피자 두 개, 크로아상 두 개, 돈 두 개,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리고 초콜릿 두 개, 그리고 사과 두 개, 컵 두 개, 아이스크림 두 개, 이게 파이 세 개, 바나나 두 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꽤 알찬 구성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자전거 악세사리예요. 요것도 인기가 꽤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브릭수는 많지 않네요. 21개 들어있고요. 오픈해 보시면 요것도 뭐 인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인스는 없네요. 인스는 없고. 자, 바로 조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전거 두 개 앞에 여기 헤드라이트도 있고요. 헤드라이트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라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펜스 두 개, 그리고 배낭 한 개, 그리고 헬멧이죠. 헬멧 두 개랑 일반적인 모자, 파란색 모자, 그리고 뭐 편지 하나 있고요. 피자 박스 하나 있고, 이렇게 바구니, 장바구니도 하나 있고, 우산, 요거 저는 우산이 은근히 마음에 드네요. 우산 하나 들어있고,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전거 때문에 그런지 인기가 꽤 많은 제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다 악세사리 팩입니다. 네, 요거는 24피스, 24개가 들어있고요. 요것도 아마 인스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이구. 뒤에 뭐가 붙어있네? 아,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자, 스티커 때문에 이거 안 열렸어요. 자, 보시면 역시나 인스는 없네요. 자, 일단 이 제품은 상어로 먹고 들어가네요. 상어 한 마리 들어있고요. 서핑보드, 보물상자, 부표, 그리고 이렇게 통 안에 작살 두 개와 노우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 오리발, 그 다음에 여기 망원경, 그리고 생선 한 마리 들어있고요. 원래는 보석이 두 개인데 여기 여분으로 하나 더 들어있길래 같이 놔봤어요. 보석 세 개, 그리고 보물지도, 그리고 여기 앵무새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개 안에 이렇게 별 모양 브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진주를 표현한 건지 아니면 조개 살을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조개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7개의 제품 살펴봤네요. 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뭐 좀 약간 제가 동그랗게 못 만들어서 균형이 안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거 한 봉지당 5,9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필요한 소품 있으신 분들은 잘 골라서 공홈에서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뭐 레스나 아니면 공홈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얼마 이상 안 되면은 배송비가 붙으니까 레고스토어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가신 김에 한 봉지씩 사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뭐 좋다 안 좋다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폴리백이 있다는 거,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